예스메드 이정우 이사님하고 거래한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AGF 39 정도 그 효과를 낸 제품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에스메드 저희 이품장님이 다녀오셨네요. AGF-39라는 사이토카인 혼합물들이 있는데 탈모 치료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됐고 인지도도 있는 성분이라 많은 탈모 치료 병원들에서 사이토카인 요법을 쓸 때 이 제품을 많이 쓰죠. 저도 여기 에스메드 이정우 이사님하고 거래한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사이토카인 요법을 할 때 에스메드의 AGF-39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격이 되게 저렴한 업체들이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하거나 테스트를 해보면 AGF-39 정도 그 효과를 낸 제품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납품가가 저렴하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남성 탈모에서는 아까도 그 얘기하셨지만 완벽하게 그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같은 탈모약을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니까 둘 다 다 하시면 제일 좋기는 하지요. 또 우리가 어떤 MTS라든가 주사바늘 같은 걸로 틈을 만든 후에 도포해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치수를 하셔야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을 남자 탈모에서는 기본으로 가면서 이거를 부가적으로 더 많은 치료 효과를 원하실 때 한번 시도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성 탈모에서는 사실 이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요법이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고 더 앞으로 발전되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부 장벽을 통과해서 흡수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하나의 단점이거든요. 모든 사실 도포약물들이 그렇습니다.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또 획기적인 방법들이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가 좋은 제품 잘 써왔지만 더 좋은 연구 해주셔서 더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이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그 득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